제가 오늘 이 시간 발표드릴 거는 이제 잠깐 간단한 통계나 여러분들 모두 조가 있으시잖아요. 그 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제가 대학원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인여력들을 통해서 클러스터링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물을 몇 개 드릴 수 있더라고요. 저 방금 전에 알았는데 한 5개 정도의 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시거나 잘 환호할 건 없지만 오버스럽게 환호해주신 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분들 너무 수고하시는데 한 분 제일 먼저 일어나신 분 선물 드릴게요. 아, 예, 저분 책 받으셨어요? 아, 네, 그럼 안 받으신 분한테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 시간입니다. 아까 태용이 형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끼리는 이제 얼마나 빨리 매진이 될까 내기를 했었는데요. 예, 그래프입니다. 총 120분, 이게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가 지원하시는데 약 한 3분 40초 정도 걸렸습니다. 정말 저희도 예상하지 못한 시간이었고요. 네, 정말 여러분들의 열띤 호응을 감사드립니다. 참가자 분포입니다. 보시면 대학생들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생들, 그 다음에 직장인들. 네, 이게 약간 얼마나 사람들이 한가한지를 알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대학원생인데 관심 분야이고 역시 최신 우버 트렌드를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색깔이 잘 비슷해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로봇 하드웨어, 기계학습, 휴머노이드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요. 역시나 뭐 매니플레이트, 회로설계 이쪽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네, 참가 동기입니다. 보시면 이제 가장 많이 동기가 학문적 교류, 그리고 뭐 전문가 강의를 듣기 위해서 그리고 소셜 네트워킹 정도가 되겠고요. 여기서 아까 점심시간에 이제 좀 둘러봤는데 사람들이 팔다리 인사하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셔서 조금 아쉬웠기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 서로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힘든 자리에 오셨는데 많이 인맥들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러가지 좀 해석을 좀 해봤는데요.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초등학생 이하가 진학진로 고민이 있습니다. 네,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초등학생들 우리나라 미래가 밝습니다. 근데 중학생은 재밌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은 역시 진학진로 고민보다는 재미를 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원생들 그리고 산업체 직장인들은 네, 소셜 네트워킹에 관심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저 역시도 소셜 네트워킹을 처음에 많이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네, 마지막 직업별 관심사입니다. 보시면 초등학생 이하들은 이렇게 네, 먼저 고등학교, 대학생, 대학원생들 최신 로봇 트렌드 전망에 관심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나이가 어린 친구들일수록 하드웨어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로봇 하드웨어 제작, 네, 휴머노이드, 모바일 로봇, 드론들의 관심이 많고 뒤로 갈수록 이제 뭐가 좀 머리가 큰 거죠. 아, 하드웨어가 안 되는구나. 로봇이 멀어지면 이런 거 아시는 분들은 이제 트렌드, 기계학습, 센싱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고 이 어린 친구들이 나중에 하드웨어를 정말 많이 발달시켜서 아까 뭐 박태현 박사님도 말씀하시고 서성호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한국의 하드웨어를 좀 많이 발전할 수 있는 학생들도 많이 커서 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국의 하드웨어를 강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제가 빼먹고 그 상품을 안 드린 분 계시는데요. 오늘 가장 먼저 오신 이형루님 계신가요? 아까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어요? 아 진짜요? 혹시 먼저 오시고 상품도 먼저 가장 먼저 등록하신 강태원님 계신가요? 혹시 상품 받으셨나요? 아 그럼 책 하나 받아주시고 네 받아가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등록하신 김동훈님 계신가요? 오신 걸로 확인했는데 맞으신가요? 카이스트의 김동훈님 계신가요? 아닌가요? 카이스트는 아닐 수도 있는데 저 두 분 계신가요? 네, 그럼 혹시 책 하나 받아주시고 저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등록하신 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섯자 조가 있는데요. 저희가 디자인하기로 한민조에 10명씩 들어가도록 노력을 만들었고요. 이걸 위해서 정말 제가 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여러가지 소위 말하는 스테이트 오브 아트 기술들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의 약간 비공식적인 모토입니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공부했던 거에 클러스터링을 했었고요. 이 모든 매트랩 코드는 나중에 제공될 예정이신 혹시 매트랩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받아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룹핑에 먼저 사용된 정보는 직업 정보입니다. 네, 직업은 뭐 여기 써주신 것들 중에 하나로 해서 직업 정보를 넣었고요. 관심 분야도 넣었고요. 주연 동일 넣고 이제 한국에 맞는 한 가지 피처를 넣었습니다. 바로 이름입니다. 성씨가 비슷한 분들을 많이 묶일 수 있도록 성이 비슷하면 같은 그룹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약간의 좀 그룹핑이 되긴 했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는데 될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썼냐면 바로 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했습니다. 이분 얼굴은 다 보셨겠죠? 이분이 힌튼 교수님이십니다. 이 논문이 사이언스에 실렸습니다. CS 하시는 분들은 사이언스에 논문 실기 힘드시죠? 사이언스에 실렸던 논문으로 2300번 이상 사이테이션 했고요. 먼저 저희가 가진 그 피처를 딥 뉴럴넷으로 이제 먼저 한번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요. 그런 것을 하는 게 TSN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했는데요. 이거 역시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알고리즘이고 성능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한 번 더 걸르고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장 요즘 핫하신 분 중 하나 엔주윤 교수님께서 박사 과정에서 발표하셨던 스펙트럴 클러스터링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알고리즘 미리 스크리핑을 했고요. 굉장히 거창했는데 사실상 결과가 그렇게까지 만족스러운지 잘 모르겠지만 네, 저의 리니어력을 발휘했다는 데서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매트랩 코드가 있으니까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인풋이 들어와서 네, 팀 누랄렉과 TSM과 스펙트럴 클러스터링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제가 논문이 들어갈 거지 않아요? 사실 제가 일주일 전에 논문이 떨어졌는데요. 이런 걸 할 거 같습니다. 네, 뭔가 학습이 잘 되고 있다는 러닝 커브고요. 네, 이게 이제 티셔츠를 어떻게 권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먼저 딥러닝으로 세 단계를 거치고 TSN을 거친 다음에 스펙트럴 클러스터링에서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룹핑이 됐고요. 이거 한 분 한 분이 다 사람 한 명 한 명이고 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유사도가 높은 사람으로 이제 관측된 거고요. 같은 색깔이 있는 게 그룹이고 한 그룹에 10명씩 들어가게 총 16개의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파이널 그룹핑이 다 된 거고요. 이것들이 여러분의 명찰 적혀있는 그룹에서 네, 얘기해 드리겠습니다.